네 번째 퀴즈입니다. 상상해 봅시다. 뭘 상상하느냐니까 가정하자 이 말이에요. 데디아를 가정해 봅시다. 데디아가 여기까지 적었죠? 누가 아스인지를 밝히는 것을 원하는 대신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스가 라이어인지 아니면은 트루스텔러인지를 밝히는데 밝히길 원한다고 상상 가정해 봅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 문장 데디아 문장이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스포즈라고 하는 동사의 보충어입니다. 절이죠, 그죠?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는 절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부사어로서 절이 와 있죠. 아니죠? Instead of. 이거 문장이 상당히 구성이 재미있네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어고, 그리고 want가 동사, 그리고 to find out 이하가 동사의 보충어입니다. 그죠? 보충으로서 또한 절이 와 있는 거죠. 보충으로서 절. 이번엔 to 절입니다. 그죠? 요거 문장 구성을 같이 한번 해보죠. 스포즈가 원래 동사. 주어는 없죠? 주어는 없고, that 이하가 동사의 보충어. 스포즈가 동사, that 이하가 동사의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습니다. 이 절을 같이 보도록 하죠. that 이하 절입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은 뭔가 A 요소가 하나 있고,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주어 동사 보충어, 주어 you want to find out 보충어로서 또한 절이 와 있죠. 그죠? 이 to find out 이하를 해서 볼까요? 그러면은 동사 접속사와 접속사는 다 생략돼 있죠. 생략돼 있고 접속사와 주어는 생략이 돼 있고 그리고 동사 find out입니다. 동사 find out이고 다음에 동사의 보충으로 절이 와 있습니다. whether 이하죠. whether as and is. 자, 이런 구조예요. 이렇게 되죠. 여기 하나의 블럭이 되고 그리고 얘와 이것이 전체가 하나의 블럭이 되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 관심 있는 건 이거 A잖아요. A가 이 부분이죠. Instead of wanting to find out which one is answer. Instead는 뭐뭐 대신에 말이에요. Instead of 뭐뭐 대신에 이걸 그냥 하나의 단어로 볼 수도 있어요. Instead 뭐뭐 대신에 이건 전체가 하나의 마치 전치사구, 전치사, 그렇죠? 요걸 전체로 하는 그냥 전치사로 봅시다. 그리고 전세의 보충으로서 명사절이 와있죠. 그죠? ing 명사절이고 이 절의 보충으로 want라고 하는 동사의 보충으로서 또다시 to절이 와있고 이 to절의 보충으로서 which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 절이 와있는 거예요. 구조가 상당히 재밌죠. 그죠? 이 a만 떼서 한번 보고 싶은데 이것을 좀 옮겨놓을게요. 옮겨놓고 이 부분 지워놓고 그러면은 이렇게 합체되겠네요. 합치고 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A만 따로 떼서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A가 일단 instead of true를 하나의 전치사로 보겠습니다. 그럼 전치사 A는 PP예요. PP이고 PP 전치사의 보충으로서 명사절 ing절이 와 있죠. ing절 P 더하기 CL 인데 이 CL은 ing ving절이란 말이에요. ving절이고 이 동사의 어디 갔나요? instead of 밑에 이것 때문에 헷갈렸습니다. Instead of want 동사 다음에 보충으로서 또한 절이 와 있습니다. 절이 와 있고 이번에는 이 절은 to의 동사죠. 그죠? 그리고 이 절의 to의 절의 보충어는 whether 이하의 절입니다. 그죠?
이 보충으로서 또한 처리가 있죠. 이처럼 whether 접속사가 있는 접속사 whether 있고 다음에 주어 which one to find out whether 아니네 which one입니다. which one 주어 동사 보충어 그죠? 접속사 다음에 원이 주어 그리고 is가 동사 as가 보충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있는 건데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헷갈리고 있어요. 밑으로 좀 당겨 놓을게요. 됐습니다. 자,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 내용을 좀 바꿔줘야겠네요. 잠깐만요. 얘가 하나의 블럭이고 그리고 얘도 하나의 블럭입니다. 하나의 블럭. 얘가 블럭이 되고 그리고 이게 상당히 좋은 예예요. 예문이 좋아서 제가 지금 자세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이렇게 블럭이 되죠. 그렇죠? 이런 구조입니다. 굉장히 좋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전치사가 있고 instead of라는 전치사가 있고 전치사의 뒤에 명사구 자리에 ving절이 있고 이 ving절의 보충으로서 to v절이 왔고 to v절의 보충으로서 접속사 which라고 하는 접속사로 유도되는 절이 와 있어요. 그죠? 이 구조가 왜 이렇게 깔끔한 거냐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to로 시작하는 것을 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ving나. 그죠? 이게 절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이러한 접속사로 유도되는 절이 여기 속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to 부정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냥 종속절입니다. ving 우리가 동명사 혹은 뭐 현재 분사라고 알고 있는 것도 그냥 종속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이죠.